자, 일단 한 곡 더 할까? 예, 네, 괜찮지? 쓸만하지? 쓸만해요. 예, 네, 근데 개뿐이야 돈이 안 나오네. 여러분들은 딸기 축제 돈 쓸어왔고, 나는 딸기 축제 돈 쓸어온 사람들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해갖고 돈 뜯으러 왔는데 돈이 안 나와. 어머, 네, 이게 현명 없으신 분을 앞에 두고 죄송해요. 약간 입에서 그냥 영재민이라고 그래가지고. 너한테 준 대잖아. 신나라고 참 식성도 특이하다, 진짜 난 돈도 안 먹겠다, 씨. 아우, 식친들. 야, 아우. 봐봐, 같은 년이. 언니, 오빠. 얘를 먹겠어, 나를 먹겠어. 얘 먹어? 지존만한 새끼인데 이거. 예, 뭐 이쪽에는 뭐 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? 여기도 조명을 다 이제 지랄하고 시꺼매갖고 보이지가 않네 저쪽에 인간들은. 예, 멀리서 보면요 이 여기 대구방만 시꺼매갖고 꼭 저승사자 서 있는 것 같아. 지금 이쪽으로 넓은 데로 봐. 여기 땅덩어리 넓은 데면 꼭 거기서 버텨내고 있을까? 야, 저것들한테 연 매겠니? 미리 먹어. 저 벌써 저만큼 떨어져 있잖아. 지금 도망가려고 품잡고 있고. 나만 노래 똥빠지면 뭐하냐. 아가 이쁜이들 누구들 지금 장구 치면 밥이 나오나 돈이 나오나 지랄하고 벌써 딱 봐갖고 뉴페이스 나오면은 슬그머니 잠복근무 들어가야지. 꼭 말을 해야 하냐? 잠복근무 잠복근무 시작. 여덟 먹은 인간들 잘 봐. 알았지? 왜냐면
물건을 이거 팔아봐야 삿대고 포대고 개뿔 남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짓는 건 오리지널 다 남고 엿은 3짜리 하나 팔면 2,990원 남네. 엿장실은 엿을 팔아야 되는데 전부 다들 앉아있어갖고 엿 먹는 인간이 없잖아. 아까 엿 산 거 어땠어? 그거 3분 지나면 못 먹어. 얼른 먹고 아까 산 거 밑에 의자 밑에 버려. 우리가 정살 테니까 새로 좀 사 먹어. 예. 언니 부포 음식 있잖아요. 그렇게 멋있게 깔아놨어도 그거 저기나 이따가 먹어야지. 싹 와서 봐봐. 바로 음식 상하잖아. 우리 엿도 그래요. 3분 지나면 부패 돼갖고 못 먹어. 알았지? 지금 바로 가자마자 냉동실 넣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미 때는 늦었어. 자, 지금 여기 있는 거, 손에 있는 거, 가방에 있는 거 다 꺼내갖고 밑에 버린다, 씹시. 아, 뭐, 그렇지. 그래, 버려. 그리고 뉴페이스, 아다라시, 따끈따끈한 우리는 호박엿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, 하나 이상. 다 가지 써도 5,000원. 네, 다 남아도 5,000원이네. 내가 아무리 5,000원씩 값어치 안 하겠어요? 그 정도 줘도, 그냥 줘도 되지. 그냥도 주는데. 가자. 여세 먹기 싫으면 갖다 버려. 알았지? 자, 음악 가자. 거기 보면은 여보 들어가 있고 막 그런 거 있어. 거기 아니 저기 그 라인에 디스코 라인에 거기 밑에 없니? 나 그 라인인 줄 알았더니 여보! 엿먹어! 여보! 엿먹어 이라 이거 힘이 얼마나 좋아지는데 내가 이따가 한번 줄게. 징징징징징 가지라 가자 모처럼 빨리 끓여요. 여보 놀지 마라. 알바까지 불러. 당신이 여기에 나 있잖아요. 여보 울지 말아요. 왜냐면은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엄마같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입에서 똥구름 내밖에 안 난다. 근데 여기서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저것 음식 먹으면은 배에 독가스가 꽉 차잖아. 그러면 똥 싸고 방귀 끼면 돼. 근데 이 가슴속에 있는 쌓여있는 이 스트레스 독가스는 어떻게 뿜어내야 돼. 근데 그냥 소리 지르면 미친년 소리 듣고 신고 들어가잖아.
그지들 만났을 때 소리를 막 지려. 서방한테 성질냈던 거, 자식들끼리 성질냈던 거 이런 거 막 뿜어대. 그걸 뭐로? 잘한다. 좋다. 그리고 노래 따라하고 하다 보면 집에 갈 때 되면은 사실 한 거 아무것도 없고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는데 마음이 가벼워. 그래서 우리 그지들 만났을 때는 어떻게? 양손은 무겁게, 발은 가볍게. 뭔 얘기인지 알지? 양손에 우리 그 저기 있는 거 물건 있잖아요. 다 가지가 봐야 여덟 가지다. 지금 비누 샀지? 예? 벌써 엿은 아까 부페에서 버렸던데 또 안 사지 지금. 근데 여기서 칫솔 샀지? 그 다음에 또 뭐 샀어? 아무도 산 것도 없네 이것들이 가만히 보니까. 그래서 항상 내가 오잖아. 그제를 만나면 즐겁게 놀고 스트레스 다 풀고 마음 가볍게, 몸 가볍게, 양손은 무겁게 이러고 가란 말이야. 알았지? 그러는 의미에서 내가 딱 열 분한테만 선물을 줄게.